파티가 충분히 굳어서 초벌 사포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펫의 플라스틱 재질이 상당히 딱딱한 편이라 과감하게 220번 사포를 이용해서 초벌 사포 작업을 했는데요. 갈려나가는 수준으로 이렇게 사포 작업을 했습니다. 갈려나간다기보다 아예 깎여나갈 수도 있는 수준으로 했는데 워낙 딱딱해서 기존의 몰드가 저 번호의 사포에 완전히 사라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 플라스틱 재질 자체가 많이 만들어 보시면 아는데 타미야나 아카데미나 이쪽은 조금 부드러운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하세가와나 여기 트럼펫 같은 경우에는 저기 상당히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을 사용하는데요. 보시면 딱딱한 재질도 장단점이 있고 부드러운 재질도 장단점이 있는데 사포로 갈 때는 딱딱한 재질이 너무 부드러운 사포 위주로 갈면 힘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벌할 때는 딱딱한 재질의 플라스틱에는 과감하게 400번, 320번, 220번 이렇게 거칠고 많이 갈려나가는 사포를 사용합니다. 그래도 몰드가 많이 갈려나가는 경우는 그렇게 보시 못했고요. 또 미리 또 리벳이라든지 패널라인을 파줬기 때문에 갈려나가도 충분히 깊은 라인과 리벳팅이 남아있어서 문제없이 다운 작업이 가능합니다.